자, 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의 크기, 즉 몇 개의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이번 시간은 선물입니다. 왜냐하면 굉장히 짧습니다. 지금까지 긴 수업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좀 짧게 끝내드릴게요. 자, 여기에서 현재 몇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size라는 메소드를 구현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1, 2, 3, 4, 즉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를 리턴하고 끝내야 됩니다. 자, 구현을 한번 해보면 자, 여기서 create 메소드 size 그리고 리턴을 하는데 리턴 값은 int고요. 뭘 리턴하면 되냐? size를 리턴하면 됩니다. 그리고 실행 보시는 것처럼 4가 잘 리턴이 됐어요. 자, 이 size 값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삭제할 때 그리고 예 지금 보니까 remove first에 size를 빠뜨렸네요. 아, 이런 실수를. 자, 이래서 이런 메타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부가적인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. 이렇게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, 사이즈 제가 추가했고요. 그리고 add를 할 때도 사이즈를 1 증가시켰습니다. 그리고 addLast를 할 때도 1 증가시켰고 그리고 addFirst를 할 때도 1을 증가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이즈를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이런 통계 정보를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몇 개의 노드가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몇 개의 데이터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사이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